이 점점 목소리가 이거 지난 3월 달에 목 감기 왔을 때이 목을 상한 것이 이게 이제 치명적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렇게 회복이 되면은 다시 이제 목소리가 금방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제는 한번 그렇게 상처를 받아 보니까 말을 많이 하면은 쉽게 상한 쉽게. 그래서 지금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하더라도 이제 시험 끝나고 해야죠. 저는 그 모든 거를 그때 맞춰 놓습니다. 건강검진 받는 거뭐 이런 것들을 시험 끝난 그 다음 주 그때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여간 약간 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잖아요. 주말에 좀 쉬면 약간 괜찮아졌다가 월요일부터 계속 말을 하면은 또 주말 계속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도 좀 이렇게 말을 한 한두 시간 하면 그래도 좀 약간 풀리죠. 약간 풀립니다. 자, 이제 부동산 입지 선정부터 보겠습니다. 저이 142쪽, 143쪽에서는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그 143쪽에 위에 박스에 입지론이란 단어하고 적지론이란 단어, 요 단어 뜻만 체크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용어 정리에서도, 용어 정리 파일 1, 2월 달에 드린 거 있죠. 거기에서도 다 드리긴 했는데, 입지론은 보통 우리가 고민하는 게 입지론입니다. 어떤 경제 활동을 할때 어떤 위치가 좋은 위치냐, 이거 찾는 것이 입지론이고요. 근데 이제 적지론은 주어진 용지에 적합한 용도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나한테 땅이 있느냐 없느냐. 땅이 있는 사람은 적지론 고민하면 되고, 땅 없으면 고민할 필요 없고, 이렇게 속 편하죠. 저는 적지론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입지론만 고민하면 돼요. 저도 사실 걱정입니다. 앞으로 뭘 해먹고 살 건가. 이게 이제 뭐 첫날 만날 이걸 강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강의 끝나자마자 이게 세상 하직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남은 시간은 길 텐데 그긴 시간 동안 뭔가는 해야 될거 아니에요. 과외요? 무슨 과외? 누가 하려고 할까요? 애들이 지금 선주뻘 되는 애들이 하려고 할까요? 아니면은 충분히 이제 먹을 거를 비축해 놓는다면 그냥 봉사 차원에서 하는 거는 동네 할아버지가 하는 그런 거는 모를까 밥벌이는 되겠습니까 그게? 그죠? 자, 어쨌든 그래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참 고맙네. 자, 어쨌든 그런 정도고요. 넘어가시면 이제 144쪽의 여기서부터가 이제 입지론이죠. 여기 이제 농업 입지론, 공업 입지론, 상업 입지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이 요놈이고, 그 다음이 요놈이에요. 그러니까 요쪽으로 갈수록 이제 중요도가 높고요. 여기는 이제 사람 이름이 많이 등장하죠. 사람 이름이 외우는 게 힘든가요? 그럼 안 외우면 돼요, 그거는. 사람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내용이 중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내용을 알도록 해야죠. 사람들이 이게 이 생각의 우선순위가 지금 바뀌었어요. 사람 이름하고 자꾸 연결 지으려고 그래요. 사람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농업 입지론에서는 어떤 농작물은 어디에 경작하는 게 좋냐, 이거거든요. 입지론이니까. 공업 입지에서는 어떤 공장은 어디에 짓는 게 좋냐, 이거잖아요. 그럼 상업 입지론, 어떤 점포는 어디에 있는 게 위치하는 게 좋냐, 점포의 위치라든가, 또는 그 점포가 있을 때 고객들을 얼마나 끌어들일 수 있는가, 상권 같은 개념이에요. 이런 것들이 여기서 다루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어쨌든 사람 이름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 내용을 알도록 해야 되는데, 이 농업 입지론에서는 주로 시내의 위치 지대를 말해요. 이건 이제 지대론에서 또 등장합니다. 이 위치 지대론은 위치에 따라 지대가 달라진다는 거죠. 도시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도시로 오는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의 농경지일수록 지대는 점점 작아진다는 거죠. 근데 그 지대를 이제 계산을 할 때 매상고에서 생산비를 빼고 수송비도 빼고 남는 게 뭐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남는 게 지대다. 잉여라는 거죠, 잉여. 그 잉여가 이제 지대의 의미인데, 이게 이제 고전학파는 지대를 다 잉여로 봤거든요. 남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준 생산, 자연이 준 선물이라고 보는 토지가 자연이 준 그런 그 인간의 생산물이 아니고 인간이 노력해서 만든 게 아니라 자연이 준 자연물이 생산 그 산출한 그 매상고잖아요. 이게 자연이 준 그 매상고에서 인간이 노력한 거는 이런 것들이요. 인간이 준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인간이 애쓴 거는, 그러니까 남는 거는 전부 다 잉여라고 본 거죠. 인간의 노력이 투입한 것 외에는 남는 거라고 본 거예요. 거의 불로소득이라고 자연이 준 거예요. 자연이, 인간이 애쓴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 남는 게 지대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은 위치에 따라 이렇게 다르다고 봤고요. 뒤에 이제 지대론에 가면은 차액 지대론에서는 이제 비옥도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농업 입지론은 이제 위치 지대에서 말하는 건데, 문제는 요 놈이요, 요 놈. 수송비. 여기 이제 어떤 농작물은 농작물에 따라서 킬로미터당 이제 5원의 수송비가 발생하는 게 있다면, 어떤 거는 킬로미터당 10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농작물마다 이게 비용이 달라요. 그러면은 이거 뺄 때 말이에요. 이건 일정하다고 본다면 수송비가 얘는 5원 단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5원 단위로 올라간다는 건 빠질 때 5원 단위로 빠지는 거고, 얘는 1km 멀어질 때마다 10원씩 빠지잖아요. 어떤 게 더 많이 빠지는 거예요? 이게 더 많이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지대라고 하고 이제 거리라고 보면은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이 있고요. 완만하게 떨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게 더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10원이 더 급격하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농작물이 있는 반면에 이런 농작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남는 거 계산한 거예요. 남는 거 지대예요. 남는 거. 여기까지는 누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요. 가파른 녀석이 더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높죠. 여기를 벗어나면은 얘는 얘한테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 안쪽과 바깥쪽이 이제 차지하는 농작물이 다른 거죠. 요 안쪽은 집약 농업이 자리를 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요 바깥쪽은 조방 농업이 자리를 잡는다. 보통 이제 그 집약 농업하면은 노동이나 자본이 많이 투입된 그런 농업이고요. 이거는 씨를 뿌려놓으면 그냥 하늘이 길러주는 농업. 근데 이 얘기가 200년 전 유럽 얘기예요. 근데 200년 전 유럽 얘기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얘기하고도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집약 농업하면 보통 시설 재배 생각하면 돼요. 비닐하우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도시 근교에 많잖아요. 그게 대체로 비슷하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죠. 집약 농업은 도시 근처에, 조방 농업은 외곽에. 그리고 이 한계 지대 곡선이 집약 농업의 한계 지대 곡선. 한계 지대 곡선이요. 이게 더 가파르죠. 조방 농업의 한계 지대 곡선. 이렇게. 이게 이제 농업 입지론의 내용입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더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공업 입지론에서는 배보의 최소 비용 이론이죠. 요거는 이제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인데, 베버라는 사람보다는 최소 비용 이론이다. 요걸 기억하시라고요.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곳에다 공장을 지으라는 얘기죠. 이 사람은 어디에 공장을 짓든 매출의 차이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판매는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능한 한 뭐를 줄이는 게 좋아요? 비용을 줄이는 게 좋죠. 그게 이제 이윤을 크게 하는 거니까. 근데 그 비용에는 수송비도 있고 임금 같은 이런 비용도 있고 집정력이라든가 이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많은데, 이 사람이 가장 강조한 것은 수송비. 수송비가 이제 원료 수송비도 있고 제품 수송비도 있잖아요.
이 둘의 합, 제품 수송비, 이 둘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해야 되겠죠. 이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최적 입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료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료 지향 입지를 해야 되고요. 원료 수송비를 줄여야 되니까. 원료 수송비가 많이 발생할 것 같으면은 원료 지향 입지를 해야 되고요. 제품 수송비가 많이 발생할 것 같으면 시장 지향 입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원료 수송비나 제품 수송비나 뭐 별 차이 없으면은 입지 자유형이 되겠죠. 자유 입지. 이거는 이제 모두 다 원료 지수라는 것으로 파악할 수가 있죠. 이런 이제 용어를 보면은 원료 지수라는 용어니까 원료 중량을 이제 판단하는 지표인데 이 숫자 이런 숫자들이 대체로 분수꼴로 나타나죠. 분수꼴로 나타나는 숫자는 대체로 기준이 1입니다. 1. 이 숫자가 1보다 크다는 것은 원료 중량이 많이 나간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원료 지향 입지고요. 이 숫자가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원료 중량이 많이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럴 때는 시장 지향 입지. 이 숫자가 1일 때는 입지 자유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원료 지수를 쓴다면은 원료 지수는 이제 원료 중량이 분자로 가야 되겠죠. 원료의 중량을 나타내는 지표니까. 근데 분모에는 뭐가 오고요? 제품 중량이 오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원료도 수송해야 되고 제품도 수송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비교해서 원료 지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원료는 편제 원료입니다. 국지 원료예요. 그러니까 원료에는 특정한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는 편제 원료도 있지만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보편 원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량을 따질 필요가 있는 원료는 이 편제 원료예요. 보편 원료는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수송할 필요가 없죠. 굳이 수송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량을 따진다면은 얘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보편 원료의 대표적인 게 바로 물이에요. 물. 물은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제품으로 만들어졌을 때 수송이 되죠. 얘는 뭐 청량 음료라든가 뭐 맥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품이 돼서 수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사용한다면은 공장이 시장 근처에 있어야 돼요. 시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되겠죠. 어쨌든 자 이렇게 원료 지향 입지다 시장 지향 입지 이런 게 이제 원료 지수를 가지고 판단하는 건 주로 이제 수송비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데 임금이나 다른 것도 고려할 필요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송비가 조금 늘어나더라도 임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다면 그러면은 임금 낮은 임금이 있는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죠. 그런 거를 이제 노동 지향 입지 그래요. 노동 지향 입지도 있고 또 자동차 산업 같은 거라든가 석유화학 공업 같은 경우에는 관련 업종이 한데 모여 있는 게 유리할 수 있죠. 그러면 직접 지향 입지 뭐 이렇게 이런 입지도 있고요. 또 수송 수단이 바뀌는 지점 해상 운송에서 육상 운송으로 또는 육상 운송에서 해상 운송 또는 철도 운송에서 도로 운송으로 이렇게 운송수단이 바뀌는 지점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죠. 그게 바로 중간지점 지향이라고 그러죠. 중간지점 지향.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지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은 뭐 연탄을 별로 쓰지 않지만 지난번에 제가 이 연탄 공장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 조금 뭐 약간 뭐 읍수준만 돼도요. 읍수준에 이상만 돼도 역마다 연탄 공장은 다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역. 연탄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조금 더 큰 데는 역에서 좀 거리가 떨어진 곳에도 연탄 공장이 있기도 했습니다. 워낙 수요가 많으니까 역에서만 생산해서는 만들어서는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다가 공장을 만들어야 바로 생산해서 상품으로 내보내기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태백 지역에서 생산되는 무연탄이 기차를 통해서 다 수송이 되죠. 옛날에 그 한창 그 이 탄이 많이 생산될 때는 사북 고한 이쪽 지역 엄청났죠. 거기 그 옛날 사북 탄광 노조 뭐 이렇게 노조 사태도 있고 옛날에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지금은 완전히 그냥 거의 뭐 폐강이 다 돼서 지금은 동네가 굉장히 그 시큼으리한 탄 모습이 없죠. 옛날에는 그 동네 가면요, 동네가 다 새카맸어요. 한백이라는 데 가보셨어요? 한백 강원랜드 가보셨어요? 별로 취미 없으세요? 거기 한백산이에요. 한백산 태백산 옆에 그 한백역이라는 데 있어요. 한백역, 태백역, 한백역 이런 데가 다 탄광, 그 탄이 이제 모이는 집합장소예요. 그런 데가 탄광이 다들 근처에 있으니까. 근데 제가 어릴 때 고모네 댁에도 1년 가서 살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거기가 탄광촌인데요. 제가 5살 땐가 갔어요. 거기를. 그래서 6살까지 1년을 거기 가서 지냈는데 어릴 때. 그 이제 우리 집에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막내를 아마 임신했을 때 같아요. 지금 제 막내하고 5살 차이니까 그죠? 맞잖아요. 근데 그 임신했을 때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귀향을 간 거죠. 이제 위에 누나도 있지 밑에 동생도 있지 셋을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아마 한 놈을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떨어뜨려 놔도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엄마 아빠 찾지도 않고 잘 지낼 것 같은. 제가 좀 그런 편인가 봐요. 이렇게 떨어뜨려 놔도 별로 찾지도 않고. 그러니까 5살 6살이면은 굉장히 찾을 나이잖아요. 근데 가서 1년을 잘 지냈다니까요. 찾지도 않고. 근데 그때 가서 지냈는데 그 살았던 동네가 이제 한백역이 이쪽 산, 이제 산에 이쪽이 있으면은 이쪽에 살았던 거예요. 근데 여기도 탄광촌이에요. 여기도 탄광촌인데 여기에서 이쪽으로 한백역 쪽으로 탄을 보내려면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케이블카 있죠. 케이블카를 통해서 이렇게 이게 케이블카를 설치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삭도라 그래. 삭도, 한자로 삭도라 그래요. 케이블카를 케이블카라 안 하고 이제 법조문 같은 데는, 법조문에는 옛날에 케이블카 이렇게 안 썼다고요. 그걸 한자로 삭도 이렇게 썼다고. 한자로. 요즘도 남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용어가 간혹 이렇게 법조문 보다 보면 삭도가 나와요. 이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제 집합을 하는 거죠. 역적으로 태백역 이런 역으로 집합을 해서 이제 전국 각지로 실어 보내는 거죠. 하여간 어릴 때 그 살았던 그 동네도 이게 굉장히 새카맸거든요. 이게 진짜 온통 새카매요. 근데 거기에 눈이 오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온통 새카만데 하얗게 눈이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흑백 대리가 완전히 수묵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온통 하얗게 덮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차가 다니잖아요. 그 조그만 기차 탄 이거에 1톤짜리 그 탄 기차 다니잖아요. 그 기찻길은 까맣게 줄이 두 줄이 쫙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담장들이 전부 다 이 시커먼 판자로 돼 있어요. 시커먼 판자. 그러니까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으니까 이거는 까맣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얀 것과 까만 것이 대비가 돼서 굉장히 이뻐요. 감성적이지 않아요. 제가 결코. 그런 게 이제 연탄만 하면 이제 어릴 때 그런 생각들이 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145쪽 이제 배부의 최소 비용 이론은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도 뭐 별로 어려울 것은 없고요. 다음에 그 147쪽이 이제 래쉬의 최대 수요 이론, 요거를 한 번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시험에서는 아직까지 래쉬의 최대 수요 이론은 나온 적은 없는데 여기 이제 대비되는 이론이거든요. 래쉬의 최대 수요 이론이.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이제 말씀드릴 가치는 있어요. 여기 이제 뭔가 하면 반대잖아요. 지금 저쪽하고 이쪽이. 저쪽은
어디에 공장을 짓든 판매 조건은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을 가능한 한 낮출 수 있는 곳에다가 공장을 지으란 얘기고, 이 애는 거꾸로 어디에 공장을 짓든 비용은 비슷하다고 봐요. 공장 위치에 따라 판매가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매를 최대로 할 수 있는 곳에다가 공장을 지으라는, 수요를 최대로 할 수 있는 곳에다가. 그럼 이제 어떤 위치가 수요를 최대로 할 수 있는 위치냐, 그 이제 위치를 정할 때, 이제 그 어떤 이제 공장 위치를 정한다면 그 지점에서는 이제 수요가 가장 클 것이고, 공장 바로 옆에, 바로 근처는, 그 공장에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수요가 줄겠죠. 그죠? 예, 그걸 이제 이렇게 조사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이렇게 사방팔방 교통 조건도 똑같고 평평한 곳에 이렇게 한다고 봐요. 예, 그 어떤 그 특정 입지 지역 위치에서. 근데 이렇게 하면은 어떤 위치에서 요 높이 있죠. 높이가 그 지점에서의 수요량이에요. 요 지점에서의 수요량은 여기서 이제 높이에요.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뿔 모양의 텐트를 치는 거예요. 텐트를 쳐서 어떤 지점에서 빛을 쏘아 올려서 그 텐트 면까지 부딪히는 그 높이 있죠. 그 높이가 그 지점에서의 수요량이에요. 그러면은 요 밑에 원 있죠. 원. 예, 밑에 원은 배후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 오면 높이가 제로잖아요. 끝에 오면은 높이가 제로니까 수요량이 없죠. 이걸 벗어나면 이제 전혀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안쪽이 배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체 이 지역 배후지 전체의 수요량은 어떻게 될까요? 전체 수요량은 어떻게 구할까요? 요 이제 가느다란 철사를 다 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빛을 쏘아서 부딪히는 그 높이 높이마다 가느다란 철사를 다 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텐트 안이 빽빽하게 철사로 들어서겠죠. 그 이 전체의 부피가 바로 전체의 수요량이 되는 거예요. 부피가 그 각각의 철사들이 있는 빽빽하게 들어가 있는 부피가 뭐라고요? 전체 수요량이에요. 또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 이게 달라질 수 있어요. 배후지의 소득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지역은 이게 다른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죠. 그러면 이 부피가 가장 크게 되는 곳, 이 A 지점에서의 부피가 제일 크냐, B 지점에서의 부피가 제일 크냐, 어떤 지점에서의 부피가 제일 크냐에 따라 최적 입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 이게 수요 콘이라고 그래요. 수요 콘 또는 수요 원추체. 우리 먹는 콘 있잖아요. 콘. 수요 콘. 그 콘이 원뿔 모양이죠. 이 부피가 가장 큰 곳이 최적 입지가 된다는 거예요. 부피 구할 수 있잖아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뭐 아직도 쓸만하시네요 다들. 뭐 다 기억하고 계시네. 원기둥, 기둥은 그냥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되지만 뿔은 곱하기 3분의 1 하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지점이 바로 최적 입지다. 이렇게. 그죠? 여러분들 이 부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주스잔이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죠? 여기서 이제 여기가 딱 반이거든요, 지금. 요 길이, 요 길이가. 여기가 딱 반이에요, 높이가. 여기 주스를 가득 채우고, 제가 우리하고 같이 마시면서, 아빠가 밥 먹을게, 네가 밥 먹어. 이러면은 제가 얼마나 먹고 애가 얼마나 먹을 것 같아요. 제가 먹는 양이 전체에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3분의 2 정도. 예, 그 다음에 애가 3분의 1. 이 정도 먹을 것 같아요. 제가 8분의 7을 먹고요. 애가 8분의 1을 먹어요. 8분의 7을 먹습니다. 제가. 엄청난 차이죠. 길이가 1대 2일 때는요. 넓이가 1대 4가 돼요. 제곱이 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게 1, 1이잖아요. 두 배로 되면은 넓이는 4가 돼요. 부피는요.
부피는 8개가 돼요. 8개. 하나 둘 셋 넷 뒤에 하나 둘 셋 8개. 길이가 이게 한 개면은 이게 이거 한 개잖아요. 이거 이거 한 개 이렇게 주사위 한 개 주사위 한 개잖아요. 근데 이 주사위가 8개가 된다고 두 배 두 배 두 배 돼버리면 길이 예, 높이 가로 세로 높이 해버리면 그죠? 그러니까 8배가 돼요. 8배. 그러니까 요 요것에 비해서 이게 부피가 8배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총 8개 중에 애는 한 개 먹고 내가 7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수박을 살 때 약간 더 크잖아요. 약간 더 큰데 실제로는 엄청나게 양이 많은 거예요. 작은 거에 비해서. 거기에다가 뭐까지 빼야 돼요? 껍질까지 빼야잖아요. 소갈맹이만 생각하면은 엄청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과일을 살 때는 약간 비싸더라도 큰 걸 사야 돼요. 단 예외가 있어요. 귤은 3호, 4호만 사야 돼요. 귤은 3호. 참외도 좀 작은 거. 참외도 좀 작은 쪽이 예, 맛이 좀 괜찮아요. 예, 과일 전문가예요. 예, 이런 거기에다가 이런 수학적 지식까지 가미돼 있으니까 과일 살 때 다 대신 특상품은 제외. 특상품은 그 부피에 비해서 그 가치가 너무 높아요. 예, 그러니까 특상품 말고 그 밑에 상품으로 예, 그러면은 예, 충분히 즐길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예, 최대 수요 이론은 자, 이 147쪽을 보시면 래쉬는 베버의 입지 이론이 너무 생산비에만 치우쳐 있음을 비판하며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곳이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최적 지점이 된다고 주장했고요. 베버의 이론이 수요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래쉬의 이론도 이 비용을 무시한 이론이라는 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 수요 원추형에서요. 수요 원추형의 밑바닥은 시장 지역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후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수요 원추형의 높이는 한 지점에서의 판매량이 돼요. 그리고 수요 원추형의 용적, 용적은 부피죠. 부피는 시장 수요로부터 얻어지는 총 수입이 돼요. 그래서 수요 원추형의 부피가 가장 큰 곳이 최적 입지점이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서비스 입지론에서 여기서 이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서는요. 그 최소 요구치와 재화의 도달 범위 요 관계를 좀 파악을 하시고요. 디귿의 최소 요구치는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수 또는 상권 범위죠. 예, 그게 이제 고객이 존재하는 그 범위인데 범위는 범위인데 최소한의 범위 이렇게 하면 더 낫겠네요. 고객이 존재하는 최소한의 범위다. 그 다음에 재화의 도달 범위는 중심지 기능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최대한의 공간 범위죠. 그러니까 중심지가 성립하려면 미음에 최소 요구치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커야 되죠. 예, 그래야만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심지 상권의 형태는 단일 중심지는 원형, 다수 중심지는 정육각형 하는데 그것은 평평한 곳에 산도 없고 강도 없이 평평한 곳에 교통 조건도 똑같을 때 점포가 한 개밖에 없다면 그 점포가 자신의 상권을 넓혀 나간다면 원형으로 넓혀 나간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없으니까 계속. 근데 점포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서로 부딪힐 수가 있죠. 그럼 부딪히면은 요 서로 닿지 않는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서로를 침범을 하게 돼서 서로 닿지 않는 영역은 없지만 닿지 않는 영역 없지만 서로 침범하는 영역이 생기죠. 서로 침범하는 영역을 서로 나누어 갖는 과정에서 이게 무슨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정육각형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상권 형태라는 거죠. 자연에서 정육각형이 가장 재료를 적게 사용하면서 튼튼하게 지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정육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벌들이 이렇게 짓는다고 해요. 벌들이 굉장히 유익한 것들을 많이 주죠. 일단 벌이 없으면은 인간은 생존할 수 없다고 보면 돼요. 벌이 없으면 모든 식물은 수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수정이 다 거의 벌들이 해줍니다. 바람이 해주기도 하지만 벌이 없으면은 거의 사람은 죽는다고 봐야 돼요. 예, 그런 거 기본으로 그렇게 있고요. 꿀을 주죠. 또 화분 주다 화분. 꽃가루 그 저기 그 뭐죠? 그 뭐라 그러죠? 화분 맞나요? 로얄 젤리도 주죠. 로얄 젤리도 주죠. 화분도 주죠. 이게 그 화분이 굉장히 그 뭐죠?
무슨 항생 물질인가? 그런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죠. 또 뭐를 주죠? 봉독. 독. 봉독, 벌침. 벌침을 그냥 맞으면 세균하고 함께 감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봉독만 따로 추출을 한대요. 봉독만. 그거를 그 벌집을 공격을 해가지고요. 전기로 공격을, 벌집을. 전기로 공격을 하면 벌들이 침입자가 나타나는 줄 알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 약간의 전기 자극을 주면은 그 유리판 같은 데다가 거기에다 쏘는 거예요. 유리판에다 쏴요. 그러니까 벌을 죽이지 않는 거죠. 보통 다른 데 이렇게 쏘면 벌, 침이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벌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리판에다가 이렇게 쏘는 거예요. 자극을 받아서 공격을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유리판이 이제 그 봉독으로 이렇게 도포가 되는 거죠. 몇만 마리가 막 쏘는 거죠, 이걸. 그러면 이게 마르면은 이게 긁으니까 이게 아주 얇게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이렇게. 그거를 따로 모아가지고 이제 보내면은 이제 그 이물질 같은 거를 추출해가지고 이렇게 버리고 여과지 거르고 해가지고 봉독만 추출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약병 같은데 이제 액체하고 같이 넣어서 주사기로 빼서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그 봉독을 이제 침으로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용하죠. 이제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상권에서는. 근데 지금 이렇게 원형으로 커진다거나 아니면 정육각형으로 상권이 이제 형성되는 게 이상적인 거는 사방팔방 교통 조건이 똑같고 평평한 곳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그런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응의 시장 교통 행정 조건에 따라 중심지의 수와 모형은 많은 영향을 받는다. 당연한 얘기요. 이렇게 이제 수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다음에 이제 중심지의 계층성 있죠. 중심지의 계층성은 고차원 중심지일수록 규모는 크고 기능은 다양하고 거리는 멀고 중심지 수는 감소한다. 피라미드 구조 생각하라고 돼 있죠. 피라미드 구조 생각하면 돼요. 저차, 중차, 고차 올라갈수록 중심지 숫자는 줄죠. 그리고 중심지 기능은 다양해지고요. 그리고 중심지 규모는 커지고요. 중심지와 중심지 간 거리는 멀어지고요. 그게 이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고 다음에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은 자 이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은 지금 이 상업 입지론 중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하죠.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여기서는 이제 그 당기는 힘 흡인력이죠. 당기는 힘은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크기 또는 인구에는 비례하죠. 그래서 요 공식 이제 중요하고요. 이거는 계산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론으로도 이대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레일리 소매 인력 법칙에 의하면 두 중심지 간 상거래 흡인력은 당기는 힘은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크기에는 비례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말을 바꾼단 말이에요.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고 크기에 반비례한다. 이래도 틀리고요. 거리에 반비례하고 크기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해도 틀리고요. 그러니까 딱 요거를 생각하면서 요걸 읽으면은 틀릴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계산도 해야 되죠. 여기가 10만인 도시가 있고 여기가 40만인 도시가 있다면 여기 이제 사이에 3만 도시가 있다. 그러면 이쪽으로 4km, 2km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사람들이 이쪽으로 얼마만큼 끌려가고 이쪽으로 얼마만큼 끌려가느냐 그거 계산하라고 할 때 요 공식대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당기는 힘만 제대로 계산하면 된다고요. A가 당기는 힘, B가 당기는 힘 계산해보면 A가 당기는 힘은 어떻게 해요? 요 2의 제곱 4분의 10만 하면은 2.5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 힘을 계산하면은 4의 제곱 16분의 40만 되죠. 그럼 16분의 40 하면 4로 나누면은 4분의 10. 어차피 4분의 2.5 똑같죠? 당기는 힘이 똑같다는 건 뭐예요? 1대1이란 얘기죠. 1대1. 그러니까 양쪽으로 똑같이 끌려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15,000명 끌려가고 이쪽으로 15,000명 끌려가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쉬우니까 우리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한다고요? 요거 요 사람들 중에서 뭐 70%만 이제 이쪽이나 저쪽으로 하고 30%는 여기서 구매한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30%는 여기서 구매하면은 그러면 70%니까 2만 1000명을 반반으로 나눠야 되죠. 뭐 그렇게 예, 출제한다거나 뭐 그런 정도 수준이에요. 예, 그리고 예, 이게 숫자가 1대1은 너무 쉬우니까 이거를 숫자를 바꿨을 때도 풀 수 있으면 되잖아요. 1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요? A가 당기는 힘은 그냥 1분의 10이 되니까 이건 10이죠. B가 당기는 힘은 그냥 그대로 2.5가 되겠죠. 16분의 40에서 2.5. 자,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은 4대 1인가요? 자, 이게 4대 1이 금방 보이는 사람들은 전체를 몇 등분해서 5등분해서 4는 저쪽, 1은 이쪽이니까 5분의 4, 80%. 5분의 1, 20% 하면 되잖아요. 몇 대 몇이 금방 보일 때는 그렇게 하고 몇 대 몇이 금방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하고요? 10 더하기 2.5 전체 분해 10만큼은 A쪽으로 가고 10 더하기 2.5 분해 2.5만큼은 B쪽으로 간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안 어렵죠? 네, 이건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결국 레일리 소매인력 법칙은 이게 다예요. 근데 이제 뭐만 하나 추가하면 되는가 하면은 이 두 도시 사이에 장애 요인이 없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네, 크리스탈로도 그랬지만 대부분 학자들이 이런 이론을 얘기할 때는 평평한 곳에 산도 없고 강도 없고 장애 요인이 없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뭐 산이나 강이 있다거나 네, 거리는 가까워도 사람들의 그 인식이 그쪽으로 잘 안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거리는 가까워도. 그런 경우에는 이 물리적인 거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레일리라는 사람은. 근데 이걸 발전시킨 허프라는 사람은 그런 것도 고려한 거예요. 여기 산이 있거나 강이 있거나 뭐 비포장 도로다. 예를 들어 비포장 도로다. 또는 사람들의 인식이 거리는 가까워도 그쪽으로 잘 안 가고 다른 쪽으로 간다. 이럴 수 있거든요. 예, 그럴 때는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그게 이제 그 148쪽에 보시면은 그 내용의 B부터 보시면 돼요. 그 위는 이제 공식을 말하는 거니까 내용의 B를 보시면 따라서 고차원 중심지와 저차원 중심지가 서로 마주하고 있을 때 상권의 경계는 저차원 중심지에 가까운 곳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지 크기가 다른 두 개가 있으면 경계는 어디 있다고요? 경계는 이쪽 가까이. 얘는 상권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이렇게 경계는 작은 쪽에 가까이 있다. 다음에 이 이론은 두 도시 간에 별다른 장애 요인이 없는 것을 상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형 지세와 같은 자연적 장애 요인이나 주민들의 구매 습관 등에 따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에서는 이 분기점 모형에서는 두 상권의 분기점에서의 두 점포에 대한 구매 지향력은 같다. 이 분기점이 여기예요. 경계. 이 말은 당연한 얘기죠. 경계에서는 이쪽으로 가는 힘이나 이쪽으로 가는 힘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거리는 달라도 얘가 당기는 힘이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든 이쪽으로든 힘이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계를 구하는 공식을 만든 사람이 컨버스예요. 왜 그 기본서에 보면 루트 나오는 공식 있죠. 제가 지금 여기 요약집에 복잡한 공식 거의 없죠. 루트 나오는 공식도 없고 그거는 그 공식을 몰라도 되기 때문에 그럼 몰라도 어떻게 푸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지금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이나 허프의 확률 모형 다 이 공식으로 풀거든요. 근데 이걸로 푸는 거는 지금 최근 10년간 6번 출제됐어요. 10년간 5번이고 컨버스 한번 모두 6번이에요. 계산 문제만 여기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출제된 거예요. 근데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한 번밖에 안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출제 가능성이 이제 또 있어요. 근데 그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3000 크기가 있고요. 여기가 12000 크기가 있어요. 점포의 크기가. 자, 이 전체 크기는 12km예요. 자, 이랬을 때 이 상권 경계를 물어요. 경계. 경계는 어디에 있어요? 이쪽에 가까이 있어요. 예, 근데 구체적인 그 위치를 찾으란 얘기예요. 예, 이럴 때 지문 속에 6km 나오면은 당연히 답이 아니에요. 예, 그거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예, 근데 나왔는 게 1, 2, 3, 4, 5 이러면은 이제
어차피 이제 그 중에서 찍어야 되는 다섯 개 중에서. 근데 이거 처음 출제됐을 때는요, 두 개 중에 찍으면 됐어요. 6이 중간에 있었고요. 예, 나머지 두 개는 6보다 큰 거고요. 나머지 두 개는 6보다 작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출제됐을 때는 둘 중에 하나 찍으면 돼요. 뭐, 계산을 못해도.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출제하겠습니까? 그거 뻔한 건데. 예, 어쨌든 이게 이제 경계지점까지 거리를 모르잖아요. 이걸 A고 B라고 치자면 그 단계는 힘 계산하는 거는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A의 제곱분에 3000 이렇게 해야 될 거고요. 이쪽은 B의 제곱분에 12000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경계지점에서는 당기는 힘이 어떻다고요? 이 같다라는 걸 이용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분자가 몇 대 몇? 분자가 1대 4잖아요. 그러니까 A의 제곱 대 B의 제곱도 1대 4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 문제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에서는 뭐를 빨리 찾아야 돼요? 컨버스는 여기 몇 대 몇인 거를 빨리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제곱해서 1대 4이기 때문에 예, 요거는 1대 2라는 걸 금방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전체를 3등분해서 한 개는 저쪽, 두 개는 이쪽. 그러니까 요쪽은 4km, 요쪽은 8km 되는 거죠. 그래서 A 지점으로부터 4km 지점 이렇게. 아셨죠? 그러니까 빨리 몇 대 몇을 찾는 거예요. 근데 나올 수 있는 경우수가 이 크기비가 말이에요. 크기비가. 이게 크기잖아요. 크기. 크기비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1대 4하고 1대 9하고 4대 9하고 1대 16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너무 크잖아요. 이 숫자 이 차이가. 그죠? 1대 16은 격차가 너무 크다고요. 그래서 나온다 할지라도 이 정도고 4대 16 나오기가 이거는 나올 수도 있겠네요. 결국 1대 4잖아요. 1대 4니까 이건 뭐 결국 1대 4하고 같은 거고.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이런 몇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빨리 몇 대 몇인 걸 찾으면 돼요. 그럼 자, 500이고 1125다 그럼 몇 대 몇일까요? 어떻게 계산했어요? 120. 오, 125로 나누는 거 생각하셨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면은 되는데 쉽지 않은데 125를 금방 하기가. 이런 분은 예외고요. 이렇게 저 10%니까 위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정상 보통의 경우라면은 5로 나누는 거, 5로 5로 나누면은 100이죠. 5로 나누면은 1000을 5로 나누면은 200이고 125를 5로 나누면은 25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1000을 먼저 5로 나누고 200 됐죠. 125를 5로 나누면은 25. 그러면 225 이렇게. 그럼 됐잖아요. 그럼 또 5로 나누어질 수 있죠. 그럼 5로 나누면은 20. 여기는 5로 나누면 45인가요? 또 5로 되죠. 그러면 4대 이렇게. 그럼 결국 4대 9는 결국 2대 3이 되는 거죠. 크기비가 4대 9니까. 이거는 제가 일부러 복잡한 수를 만든 거예요. 실전에서는 이런 숫자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대 몇을 찾는 거는 대체로 어렵지 않다 이 말이에요. 혹시 나온다 할지라도 이게 나누는 수를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 몇 대 몇만 찾으면 돼요. 다음에 이제 허프로 넘어가면은 4번의 허프의 중심지 이론은, 자, 이게 레일리 이론을 발전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은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 이후 많은 이론들이 거시적 분석에 치우친 편이었으나 허프는 수요자의 개성, 즉 미시적 분석의 중심을 관심을 두고 중심지 이론을 정의했습니다. 허프는 상권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근본적으로 행동자로서의 소비자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대도시 내부의 구매 중심점은 소비자의 기호와 소득 정도, 교통의 편의 관계 등 소비자 행태를 고려하여 선택된 상품을 판매해야 상권이 형성된다는 경험적인 확률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그 디귿에 가시면 이제 키워드가 그 쇼핑센터 갈 확률이 그 둘째 줄에 있어요. 행선지까지의 거리. 자, 이 사람도 거리 봤죠? 다음에 경쟁하고 있는 쇼핑센터의 수. 요게 이제 다른 사람이 안 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두 개만 봤잖아요. 중심지 두 개. 근데 허프는 중심지가 여러 개 있어도 관계가 없어요. 예, 그리고 그 다시 기억에 가시면은 둘째 줄에 미시적 분석 있죠. 이 사람은 미시적 분석이요. 다른 사람은 이 중심지가 당기는 거시적 분석인데 이 사람은 이 이제 어떤 수요자가 있으면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이 사람을 본 거예요. 사람. 예, 이 예, 당기는 힘 계산하는 건 기본적으로 저 공식하고 똑같은데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이렇게 달랐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차이점이 뭐라고요? 예, 쇼핑센터의 수도 고려했다는 걸 수도. 예, 다음에 예, 그 A, B는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C하고 리얼에 보시면 이제 아주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리얼에 보시면은 그 둘째 줄 끝에 보시면은 소비자에 대한 유인력은 반드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현실적인 장애물, 요걸 생각한 거예요. 현실적인 장애물. 레일리는 안 봤잖아요. 현실적인 장애물을. 근데 허프는 현실적인 장애물을 상정해서 계산해야 한다고 했고요. 이때 이러한 현실적인 장애물을 마찰 계수라고 했어요. 마찰 계수. 예, 여기 이제 마찰 계수, 이 사람이. 이게. 이게 마찰 계수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쪽이 비포장도로다. 그럼 이쪽 계산할 때는 이 숫자를 더 키우는 거예요. 이쪽 계산할 때는 작게 하더라도 또는 1일 때는 이게 1일 때는 이게 제곱해봤자 똑같잖아요. 세 제곱해봤자 똑같잖아요. 예, 그럴 때는 시간거리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시간거리. 물리적 거리는 5분 거리지만 예, 뭐 시간거리는 뭐 10분 이렇게 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거리라는 개념을 쓰거나 또는 뭐를 쓰는 거예요. 마찰계수라는 개념을 써서 예, 요거를 숫자를 더 키워버리는 분모를. 분모를 더 키워버리면 당기는 힘이 작아지잖아요. 이런 마찰이 있으면 이제 당기는 힘이 작아지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이 사람의 특징이에요. 굉장히 이론을 발전시킨 거죠. 됐나요? 다음에 그 점포의 종류에서는 이제 집집국산 전선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집집국산 전선편. 지난번에도 그렇게 해드리지 않았나요? 예, 집집국산 전선편 해서 이건 집심성 점포고요. 집재성 점포, 국부적 집중성 점포고요. 산재성 점포죠. 예, 이거는 편의품점이고 이거는 선매품점이고요. 이거는 전문품점입니다. 대체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얘는 특징이 중심이라는 단어를 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중심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꼭 확인하면 돼요. 근데 이 집재는 모여있지 않아요. 모여. 한데 모여있지. 중심이라는 단어 있어요? 없어요? 얘는 중심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예, 아무데나 모여있기만 하면 돼요. 가구점 같은 거. 이런 게 대표적이에요. 예, 이거는 이제 배우지의 중심인 이유가 전문품점은 구매를 위한 노력이나 비용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특별한 취미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특별한 취미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멀리서도 예, 구매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배우지의 중심에 있어도 사람들이 다 찾으러 갑니다. 근데 이거는 비교 후 구매라는 특징이 있어요. 비교 후 구매. 이것도 어떤 취미나 기호가 반영되어 있을 수 있지만 얘보다는 약합니다. 전문품은 거의 그냥 마니아 수준이지만 거의 이거는 그냥 뭐 비교해보고 사는 거, 뭐 옷 같은 거, 가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편의품은 이제 일상생활 잡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산재성 점포에 가깝습니다. 선매품점이 이렇게 될 수도 있기는 해요. 하여간 이게 키워드예요. 키워드. 키워드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별로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됐고요. 여기 이제 구체적인 예들을 외우는 것은 중요도가 낮습니다. 구체적인 예들을 외우는 건 중요도가 낮고요. 예들을 읽어는 보시되 이게 왜 이럴까 이렇게 의심스러우면은 그냥 패스하고 지나가셔도 돼요. 이해가 되는 것만 보시면 돼요. 좀 쉬고 이제 마케팅부터 보겠습니다.